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의 넷째 날. 창조의 넷째 날.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더라.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해, 달, 별들에게 어떤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징조와 징조, 사시, 일자, 연안을 이루라 이런 사명을 빛을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더라. 아멘. 그리고 달은 달에 주관하는 게 있고 별은 별, 달은 달에 주관하는 것이 있고 해는 해의 주관이 다르다. 그래서 주관하는 어떤 범위를 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아멘. 그 빛은 빛 대신 예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아래 위 궁창으로 나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라. 예수님의 부활,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넷째 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아멘. 하늘에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사명에다가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주님이 감당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창조의 넷째 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셨대. 해달별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라고 하셨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계절이 있고 밤낮이 있는 거야. 하루가 있고 1년이 있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제대로 못 본 사람이지만은 그 해, 달, 별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더라. 이해되시면 아는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럼 별들은 뭔데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에 뭐가? 별이 빛났더라. 징조라는 말씀이 징조. 그래서 요즘에도 뭐 점성술사들, 점성학자들이 그 별을 보고 별점을 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나왔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예수님의 구속사에 비추어 볼 때에 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감당하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아멘. 그럼 오늘 나는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어떻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만을 가지고도 한
6-7시간은 설교를 해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주실 줄 믿고 오늘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명, 빛,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사명. 일을 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명은 칭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는 각자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각자에게.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아멘.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명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빛을 비추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비추면서 그 빛을 땅에다가 비추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빛은 하늘에서 빛나는 것 같지만은 이 빛이 땅에 비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사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어디서 한다? 땅에서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아, 목사 그냥 지가 가고 싶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난 4년 3년, 7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다가 손 얹고 목사직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로,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대통령이 준 사명하고 동장이 준 일하라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서 일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더라.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해, 달, 별들을 보니까 각각 주관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관여하는, 주관하는 범위가 다르다. 범위가 다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가 달이 떠가지고서 비춰야 될 보름달에 해가 떠버렸다. 보름달은 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해가 주관하는 것은 낮이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이다. 주관하는 범위가 다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약성경에 와서 손이 발들어 말하기를 너는 손처럼 안 생겼으니까 필요 없어 아니고 우리는 지체가 각각 다 다르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범위가 다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 임금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내가 몇월 며칠 날 몇 시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시오. 그 사울 왕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날이 되기 전에 적군이 와 몰려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우리보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 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우리나라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탈영하는 탈영병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쳐다보니까 큰일 났네. 백성들이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자꾸 도망가.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봐라. 내일 낮에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다 나가면 이건 뭐야?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우리는 망하겠다. 야야야야 양 가져와. 소 가져와.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아요. 이렇게 자기가 주관해야 될 사명이 있다. 아멘. 우리가 우시아 임금님이 임금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주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시아 임금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많은 전쟁에 이기고 크게 나라가 부흥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왕의 마음에 조금 교만기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70명이 와가지고 왕이요!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뭐야? 손가락을 내밀고 임금님이 이 새끼들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더라. 그래서 임금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문둥병자가 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평생에 별궁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관하는 범위, 자기의 주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가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주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버린 자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뭘 버렸다고요? 사명을. 사명을 버린 자. 그래서 이 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유다서 1장에 유리하는 별들, 유리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해가 총담같이 꺼머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리라. 이거는 자기 사명에서 제약 때문에 가리워져 버려요. 그래서 사명을 버린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유다서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유다서 1장이 우리에게 대단히 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 따라서 하십니다.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는 별들. 이 유리한다는 말은 떠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있고 다른 색을 따라서 정욕적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 꿈꾸는 자, 헛된 것을 망상에 사로잡힌 자, 육체를 더럽히는 자,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생명 걸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유리하는 별들을 보니까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길. 성경은 사명을 버린 자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길이 있더라. 누구의 길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 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상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부부로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생겨났잖아요. 가인이 생겨나고 아벨이 생겨나고 기타 또 다른 많은 형제간들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겨났을 때에 가인과 아벨이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옛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얘들아, 얘들아, 아빠, 네 엄마하고 내가 말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안 살았어. 이렇게 안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었거든.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어. 그게는 네 엄마 아빠가 다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저 손만 뻗으면 먹을 거고, 짐승들이 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개하고도 얘기했어. 그렇지. 사자하고도 얘기하고, 호랑이하고도 얘기했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네 엄마를 처음 욕하고, 나도 거기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를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해 입혀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꼭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자녀들을 데리고 쭉 했는데 가인은 부모가 한 얘기는 듣지 않고 지 원하는 대로 했더라. 이해되시면 안 돼? 그래서 아벨은 동생은 어떤 길을 갔어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양을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된다. 따라서 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가인의 길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에이 그 길은 아골골짝 빈들어내 옛날 어른들이나 갖고 지금은 이런 세상이 어떻게 그런 길 가라고. 목사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무슨 길이라고요? 가인의 길이고 사명을 버린 자의 길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람이라는 사람의 길이 있더라.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 이 발람이라는 것은 선지자인데 당시에 발락이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싸우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돈을 잔뜩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나귀를 통해서 책망도 하게 하는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무슨 길이냐? 사명을 버리고 가는 길인데 이 발람은 뭘 따라갔을까요? 돈을 따라갔다. 이해되시면 아멘. 돈을 따라가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발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고라의 배역의 길이 있더라. 고라. 고라가 아마 생각할 때는 모세의 사촌이나 친척발이에요. 근데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런데 야 모세 니 혼자만 제사장 다 해쳐먹냐 우리도 해먹자. 분수에 지나친. 뭐에 지나친? 분수에 지나도.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래서
이 사명을 버린 자들의 가는 길이 대체적으로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어려진 길이고 보라의 분수를 넘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들이 사명을 버린 자들의 길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버린 자들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될까? 사명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 따라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지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뿌리가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수치의 거품만을 내뿜는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는 그리고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마지막 결말 사명을 버린 자는 깜깜한 가늠할 수 없는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사명을 버린 자들의 마지막 결말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따라서 하십시다. 촛대를 옮긴 자가 있다. 촛대를 옮긴 자가 있다. 촛대를 옮긴 자들이 있더라.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서 밀려난 사람이 있더라. 이 부분도 아마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촛대를 옮겼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사명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뭐에서 밀려났다고요? 사명의 중심에서. 사명의 중심에서. 일을 맡겨놨는데 제대로 안 해. 사명을 버리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게을러. 감당을 못 해. 그러니까 쟤한테 계속 일을 맡겼다가는 일이 안 되게 생겼어. 야, 넌 좀 빠져. 다른 사람 세워.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을 하나님이 그리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사역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다윗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더라. 아,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잘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를 살피시면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 네. 이것이 그냥 하늘의 태양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밤에 달 오, 주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해, 달, 별들에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위에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해달 별처럼 빛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